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그죠. 그 저번 주에 그 유치권을 조금 더 보충적으로 설명하고 저당권으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이런 거죠. 그 유치권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피담보채권과의 결연성이다. 결연성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걸 가지고 시험 문제 잘 출제하는데, 그래서 그 여러분 그 저번 주에 한것 중에 그죠? 그래서 오늘은 뭐책 페이지로 한다면 396페이지 96페이지 유치권의 승립 요건 그죠? 제일 중요한 게 피담보채권과의 무슨성이다? 결연성이다. 조금 설명하고.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저번 주에 또 빼먹은 것 중에 하나가 유치권과 여러분 동시이행항변권은 병존할 수 있다. 특성에서.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은 병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간이변제 충당이라는 것은 뭐냐면 저번 주에 이야기할 때 유치권은 경매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죠? 자, 근데 만약에 시계를 수리해가지고 시계를 점유해갖고 유치권 행사하고 있는데, 자, 근데 새 시계는 10만 원이고 지금 수리비는 2만 원밖에 안 되는데 경매하면은 89만 원이 든다. 예를 들면 새 시계는 10만 원밖에 안 하는데 경매하면 89만 원이 든다고 했을 때, 여러분 배보다 배꼽이 훨씬 큰 경우는 경매 못 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그 시계 수리점 아저씨가 시계를 채권자가 그 시계를 자기가 하고 나머지 차익을 돌려주는 거, 이걸 간이변제 충당이다. 그럼 간이변제 충당은 어디에 하느냐 하면 채무자에게 청구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 청구한다 하는 거. 그것도 여러분 같이 기억해 놓으세요.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하면 틀립니다. 그죠?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치권에서는 피담보채권과의 무슨성이 있어야 되는데, 결연성이 있어야 되는데, 결연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여러분, 그죠? 결연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여러분, 타인의 목적물 자체로부터, 타인의 목적물 자체로부터, 여러분, 타인의 목적물 자체로부터 뭐가 발생한다? 채권이 발생. 했을 때, 요 목적물과 채권은 무슨성이 있고, 결연성이 있고, 그래서 물건을 점유하게 되면은 무슨 건이 된다? 유치권이 된다 하는가? 자, 그러면 이 타인의 목적물을 내게 아니라 타인의 목적물을 만지작거리다 보니까 뭐가 발생했다? 채권. 뭐 하다 보니까 만지.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여러분 그죠? 수리비, 세탁비, 비용. 그 다음에 손해배상, 이런 청구권, 이런 것 유치권 될수 있는데,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시험 문제 잘 출제하는 거는 뭐냐면은 요 수리비는 아까 시계를 수리하고서 시계, 그죠? 그럼 옷을 세탁하고서 옷, 그죠? 그건 세탁비 채권과 관계 있는 목적물 옷 수리하고, 그럼 주로 시험 문제 나오는 거요 비용하고 손해배상을 가지고 시험 문제 잘 출제합니다. 여러분, 비용은 그러면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여러분, 임대차, 그죠? 여러분, 아까, 여러분, 우리, 저번 주에 이야기할 때, 전세권 설명할 때, 그죠? 갑집에 을이 임차인입니다. 자,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임대인이 부담하죠. 임대차에서는, 그죠? 전세권에서는 원칙적으로 수선 누가 합니까? 전세권자가 하지만, 임대차에서는 수선 누가 합니까? 임대인이 하는 적극적 업무가 있다 했잖아요. 그치? 근데 만약에 임차인이 수리했다. 필요비 지출 적시 유익비 종료시인데, 자, 어쨌든 기간 중에 비용이 들어갔다. 뭐 필요비가 들어갔든 유익비가 들어, 필요비는 지출 적시 유익비 종료시인데, 끝나고 또 비용이 안 주더라. 끝나고 또 비용이 안 준다. 비용상환채권이 있는데, 끝나고도 비용상환채권이 있는데, 이 비용 안 주면은 무슨 권 행사할 수 있다? 유치권. 요 비용은 어디서 발생했습니까? 이 집에서 발생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유치권.
요 필요비든 유익비든 끝나고 나서 안 주면은 무슨 건? 유치권이 될 수 있다 하는 거. 그거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자, 근데 다시 합니다. 요 기간 중에 비용이 들어갔다 끝나고 안 주면은 무슨 건? 유치권 행사할 수 있고. 자, 요 잘됩니다. 자, 임대차 나가세요. 자, 해지했습니다. 나가세요. 안 나가면서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요때도 비용 산청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때 비용과 요 비용은 나름, 요거는 여러분 626조 됐습니다. 임대차 60, 필요비는 지출 적시, 유익비 종료 시, 이런 정상적인 상태에서 비용 들어갔다 끝나고 안 주면 유치권 행사할 수 있고, 나가세요 안 나고 불법 점유 됐습니까? 해지하고 난 뒤에 불법 점유하면서, 불법 점유하면서 비용 들어갔다 비용 산청권이 있습니다. 이건 몇 조? 203조. 우리 저번에 했죠. 도둑놈도 가지는 권리 하면 비용 산청권. 비용 산청권이 있는데 이 불법 점유 중에 발생한 비용 산청권 203조에 대해서는 무슨 건 없다. 유치권 없다. 굉장히 시험 문제에 잘 출제합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합니다. 기간 중에 비용 들어갔다 끝나고 안 주면 유치권 행사할 수 있고, 나가세요 안 나가면서 불법 점유 중에 비용이 들어갔다 비용 산청권은 있지만 무슨 건 안 된다, 유치권 안 된다 하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권인데, 여러분 우리 반려견 키우잖아요. 저희 집에도 반려견이 있는데 개를 키우는데 개가 지나가다가 사람 다리를 물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 해가 치료비가 10만 원 들어갔다 이게. 그래서 1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개를 잡아놨습니다. 개는 물건으로 취급한다면요, 법률적으로. 됐습니까? 예. 그래서 법률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죠? 근데 개 어쨌든 법률적으로 물건으로 취급하는데 개가 사람 다리 물었습니다. 치료비 들어갔다. 그러면 개로 인한 불법행위한 손해배상이단 말이죠. 물건으로 인한 불법행위한 손해배상 했을 때 개 잡아놨다. 유치권 행사. 그 소유자가 와서 개 주세요. 개가 내 다리 물어가지고 치료비 뭐 10만 원, 20만 원 들어갔어요. 주세요. 줄 때까지 개 못 줘요.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물건으로 인한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유치권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거 요거. 그죠? 요거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런 경우는 결연성이 되고 유치권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 보증금, 권리금, 매수 청구. 여러분 지상물 매수 청구, 부속물 매수 청구. 이건 그냥 줄여서 보증금, 권리금, 매수 청구. 유치권 없다 하는 거. 이건 결연성이 아니다 하는 거. 꼭 기억합니다. 자, 그럼 결연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이런 임차인이 지출한 요 기간 중에, 그럼 요 두 개로 나눠야 됩니다. 요 아까 기간 중에 하면은 이거는 뭐 유치권. 해지 후 비용 하면 이건 유치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건물공사는 공사채권. 자, 불법행위한 손해배상청구권. 이건 유치권 되죠? 그죠? 요거. 그 다음 자동차 소유 수리비 채권. 자, 근데 여러분 그죠? 그, 또, 여러분 만약에 비용 들어갔다 안 주면 유치권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필요비 상한 채권이 이행, 제대로 뭐 언제까지 주기로 했는데 안 주더라.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서는 이런 유치권 된다 하는 거. 자, 매매 취소, 대금 반환 청구권. 이것도 매매 취소로 인한 반환 청구권. 이건 동시행이면서 유치권이다 하는 거. 이건 동시행이면서 유치권 병존하는 경우다 하는 거. 막 그런 거 잘 내고. 그래서 여러분 보증금, 권리금, 그 다음에 매수 청구 요거하고, 그 다음에 그저 뭐 매매 대금, 대금이라는 말 붙은 거, 뭐 대금이라는 말 붙으면 이거는 결연성이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거. 그렇게 여러분 챙겨 주시고. 자, 문제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죠? 해 보는데 여러분 그 400페이지 400페이지 그지?
갑은 을과 계약에 따라 을 소유 구분 건물 201호와 201호 수리 공사를 완료하였지만 을이 공사 대금을 지급을 하지 않자 갑이 201호만 점유하고 있다.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갑이 201호와 202호를 수리했지만 점유는 201호 하고 있어도 자 유치권은 201호에 대해서 승립하지만 201호와 관계에 있는 202호 대금에 대해서도 유치권 되는가 안 되는가. 201호는 확실하게 유치권 되고 202호도 유치권이 되는가 안 되는가 하는 거. 그러면 어쨌든 두 개 다 수리했지만 점유는 201호만 점유하고 있어도 201호 점유를 가지고 202호에 대한 채권도 유치권이 되는가 안 되는가 하는 건데 그 된다 하는 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그 옳은 것인데 1번 갑의 유치권은 을 소유 구분 201호 2번 전체 공사대금 핵심 단어는 몇 호만 점유하고 있어도 201호만 점유하고 있어도 전체 공사대금을 피담보 채권으로 승립한다. 1번 정답 되겠습니다. 자, 근데 갑은 을 소유 구분 건물을 자 전체 그 1번에서는 핵심 단어는 전체 공사대금을 피담보 채권하여 유치권 승립한다고 맞고 2번은 여러분 유치권을 가지고 경매하려면 반드시 점유, 결연성, 변제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점유는 지금 201호만 점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매는 201호만 경매할 수 있습니다. 갑은 을 소유 구분 201호 전체에 대해서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경매는 몇 호만 경매 신청할 수 있다. 점유하고 있는 몇 호만 201호만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호는 안 된다. 그죠? 왜?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 다음에 3번. 201호 건 만약에 점유하고 있는 201호를 경매하는데 201호에 대해서는 자 경매만 할 수 있지 우선 변제권은 없다. 그럼 만약에 우선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없으면 자기 것 챙기지만 우선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먼저 가져갑니다.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 그래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가 아니고 없다. 그 다음 4번. 갑이 을의 승낙 없이 201호를 병에게 임대했다. 승낙 없이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했다. 됐습니까? 위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소멸 청구할 수 있답니다. 윗반이다. 무슨 반이다? 위반. 자, 그 다음 5번. 갑이 을의 승낙 201호를 병에게 임대한 경우 병은 을에 대해서 임차권. 자, 위반한 임차인은 소유자에게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가 없답니다.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여러분이 챙겨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403페이지 대표 예제, 그거 시험 문제 나왔을 때 굉장히 난리가 났습니다. 아, 어렵다. 선생님들 중에서도 우왕좌왕 하는 선생님들이 많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일반적으로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면 유치권을 가지고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데 부동산 유치권에서 경락인에게 대항하려면 경매 신청 전에 몇 개가 갖추고 있어야 된다? 세 개. 점유, 결연성, 변제기. 그죠? 그 세 개 중에 한 개라도 경매 신청 이후에 만약에 그게 이루어졌다 하면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된다 했죠. 그래서 여러분 403페이지에 갑은 X 건물에 생긴 채권을 가지고 을의 경매 신청에 따라 을의 경매 X 건물의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병은 경매 절차에서 X 건물 소유권을 취득했다. 갑이 병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고르면 했습니다. 자, 갑니다. 기억. 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점유했다. 자, 후에 점유하면 여러분 유치권은 승립하지만 경락인에게 병에게 유치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거. 왜냐면 후에 점유, 후에 도래기. 그럼 기억리언은 다 경락인에게 병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그럼 디귿 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했지만 을의 저당권이 갑의 유치권보다 먼저 승립. 자, 뭐 먼저 승립했던 뒤에 승립했던 유치권자는 순위 따지지 않고 나는 무식해서 모르겠고
나는 무조건 나 유치권자다. 그래서 못 주겠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예. 자, 그다음. 그다음 그지? 그다음 X 건물의 위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갑은 유치권을 취득했지만 을의 압류 등기가 을의 압류 갑의 유치권보다 먼저 마쳐진 경우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그죠? 유치권 병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자, 근데 여러분 그죠? 그 경매 신청 저번 주에 이야기했잖아. 경매 신청 전에 유치권 해야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후에도 유치권이 승립하지만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되잖아. 그지? 자, 그래서 기억부터 다시 한번 보면 X 건물의 위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갑이 X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은 경우 하면은 유치권은 승립하지만 경락 이후에 점유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그럼 역시 후에 변제기가 도래했다.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그죠? 자, 그다음 압류 효력이 발생한 갑이 유치권을 취득했지만 을의 저당권이 갑의 유치권자보다 먼저 승립한 경우 이건 관계없이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 디귿 그죠? 그 다음 리을 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갑이 유치권을 취득했지만 을의 갑류 등기가 유치권보다 을의 갑류 등기가 유치권보다 먼저 맞춰진 경우 자, 근데 여러분 그죠? 여기 그 유치권이 맞춰진 경우 그래도 뭐가 우선합니까? 유치권이 우선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 그래서 맞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디귿과 리얼이죠. 그죠? 디귿과 리얼입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아니고 몇 번? 3번으로 고쳐야 됩니다. 5번이 아니고 몇 번으로 고쳐야 됩니까? 3번, 그죠? 5번이 아니고 몇 번이다? 3번으로 고쳐야 된다 하는 거. 그래서 이건 갑류가 언제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경매 신청 등기를 아까 기준으로 안 돼 있잖아요. 경매 신청, 어쨌든 뭐 저당권이 먼저 승립했던 갑류가 먼저 되었던 나중에 되었던 관계없이 경매 신청 등기를 기준으로 한다. 경매 신청은 압류의 효력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갑류 등기가 갑보다 먼저 해도 유치권자는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병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디귿과 리을 해서 몇 번으로 되겠습니까? 3번으로 돼야 되고 5번이 아닙니다. 3번으로 고치면 좋겠다 하는 거죠. 그거 여러분이 챙겨주시고 자 그 다음에 404페이지로 갑니다. 대표 예제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인데 유치권이 인정되기 위한 유치권의 점유는 직접이든 간접이든 관계없다. 오, 맞죠? 예. 유치물의 소유자 사이에 유치권을 포기하기로 한다는 특약. 그래서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권이지만 강행 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즉 제3자의 특약 효력 주장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이번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하는 거, 그죠? 그래서 2번 틀리고 3번. 유치권자는 경매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경매도 환가를 위한 경매고 우선 변제권은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면 유치권. 여러분, 다른 담보를 제공하면 무슨 성이 없어집니까? 결연성이 없어지죠. 결연성이 없어지면 유치권은 뭐 한다? 소멸한다. 맞죠? 예. 그 다음에 보증금, 권리금, 매수청금 무조건 해옵니다. 안 되면 보증금, 권리금, 대금, 다시 뭐, 보증금, 권리금, 대금, 보증금, 권리금, 대금, 그 다음에 명의신탁, 나오면은, 명의신탁, 부당이득 나오면은 뭐,
유치권 없다 하는 거. 그래서 권리금 하면 유치권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그죠? 챙겨주시고 어쨌든 그 여러분 그 앞에 문제 답은 지금 5번으로 되어 있는데 4번으로 하고 2번으로 하고 아니요 3번 그죠? 5번이 아니고 3번으로 하고 그 디귿과 리얼에서는 핵심은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이 취득 그게 출제 되겠죠?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 취득 역시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 취득 그게 핵심 단어죠 그죠? 압류라는 게 바로 그 경매 신청 등기를 가리킨다. 경매 신청 등기는 압류의 효력이 있다 하는 거 그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핵심이 압류의 효력 후에냐 전이냐 후에 뭐 점유 변제기 하면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전에 유치권 취득 하면은 경락인 뭐 그다음에 누가 뭔 선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던 선순위 감유가자가 경매를 신청했던 관계 없이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하는 거 그런 것 그죠? 여러분이 챙겨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 406페이지 대표 이제 유치권의 소멸 사유가 아닌 것. 유치권의 소멸 사유가 아닌 것. 그죠? 여러분 아까 소유자가 바뀌어도 여러분 아까 병의 시계를 어리 빌려서 사용하다가 갑에게 맡겼다. 그럼 만약에 지금 갑이 수리점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 소유자는 병이잖아요. 우리 예에서 저번 주 예에서 그죠? 그럼 병이 그 시계 소유 지금 수리점 아저씨가 점유하고 있는 시계를 병이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 소유권 이전에도 유치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뭐가 바뀌어도 소유자가 바뀌어도 그래. 그래서 그거 소멸 사유가 아닌 것 5번 소유자의 목적물의 양도 그죠? 됐습니까? 소유자의 목적물의 소유자가 목적물을 양도하여도 이 말은 소유권 이전 이 되어도 소유자가 바뀌어도 유치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거 그런 거 여러분이 그죠? 챙겨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당권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유치권에서는 여러분 그죠? 그 여기서는 우리 문제는 별 안 나왔는데 요 아까 있죠? 유치권에서 피담보 채권과 결연성을 가지고 잘 출제하고 유치권에서는 그 다음에 아까 있죠? 압류 경매 신청 전이냐 후냐 전에 유치권 취득 또는 전에 세 개 다 하면은 경락인에 대항할 수 있고 점유 결연성 변제기가 이후에도 경매 압류 이후 경매 압류나 경매 신청 등기나 같은 말입니다. 이후에 셋 중에 한 개가 있다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하는 거 막 그런 것들 여러분이 그죠 챙겨 주시면 되고 결연성을 가지고 잘 출제하고 아까 특성 그런 거 기억하고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저당권으로 갑니다. 저당권으로 가는데 여러분 그죠? 그 저당권, 유치권, 그 다음에 저번 주에 한 전세권, 저번 주에 한 전세권, 유치권, 오늘 하는 저당권 여기서 시험 문제 잘 출제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시간을 많이 투자하거나 안 그러면 조금 약간 사이코로 변한다, 뭐 시험에 잘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뭐 좋다 하는 거. 자, 그럼 저당권은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그죠? 저당권은 여러분 일단 구조가 갑이 을에게 1억 빌려주고 갑은 채권자, 을은 채무자잖아요. 그치? 근데 이건 채권이고 채권일 때는 여러분 계약서만 적고 돈 빌려줬다. 나중에 채무자가 돈 안 갚는다. 재산도 없다. 좀 속되게 얘기해서 짜봐야 똥밖에 없다. 채무자가. 채권자는 돈 못 받습니다. 그걸로 끝납니다. 배째라 하면 끝난다. 그치? 재산이 없다. 배째라 하면 끝난다. 근데 여러분 조폭한테는 배째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째라 그러잖아요. 어디 가가지고 뭐 중국 가서 장기 팔아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죠? 그건 불법적이고 정상적인 법적으로 하면은 만약에 채무자가 변제하지도 않고 재산도 없다 무자력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할 때는 채권자는 어떻게 목적 달성할 수 없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야, 물건 제공해라. 그래서 물건 제공하는 사람을 저당권 설정자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 채권자는 저당권자다 이렇게 합니다. 원칙. 채권자는 저당권자고 물건을 제공하는 사람을 저당권 설정자라고 그러는데 이 설정자는 그 처분 권한이 있어야 된다. 무슨 권한이 있어야 된다? 처분. 근데 여러분 아까 유치권에서는 우리 저번 주에 한 유치권에서는 그지? 유치권 설정자는 소유자가 아니어도 되고 처분 권한이 없어도 된다. 누구 시계를, 병의 시계를 누가 빌려서 을이 빌려서 사용하다가 고장났다 고치기 위해서 갑에게 맡겼다 했을 때 을이 채무자고 을이 유치권 설정자잖아요. 그럼 소유자는 누굽니까? 병이지. 그죠? 저번 주에 한 유치권에서. 근데 어쨌든 유치권에서는 설정자는 소유자가 아니어도 처분 권한이 없어도 되지만 이런 저당권에서는 설정자는 반드시 처분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채무자가 안 가면 실행할 거니까. 여러분 저당권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입니다. 그죠? 저당권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고. 자, 그다음에 제3자를 저당권, 돈은 갑이 빌려주고 정을 저당권으로 하는 제3자를 저당권으로 하는 계약하면 원칙 무효. 근데 3자 합의하면은 유효 되겠습니까? 예, 그거. 그다음에 을이 돈을 빌렸는데 정을 채무자로 제3자를 채무자로 하는 계약하면 그것도 유효 무효? 무효. 근데 3자 합의하면 무조건 유효. 근데 어쨌든 물건을 제공하는 사람을 저당권 설정자라고 그러는데 됐습니까? 자, 근데 보통 갑이 을에게 돈 빌려주고 을 집에 저당권, 그럼 을은 채무자면서 저당권 설정자 이렇게 돼. 그래서 여러분 저당권자는 채권자인데 제3자를 저당권으로 하는 계약하면 무효. 근데 3자 합의하면 유효. 근데 채무자는 보통 저당권 설정자인데 자, 을이 돈 빌리고 은행 돈 좀 빌려주세요. 좋다, 돈 빌려줄게. 돈 못 갚으면 어떡해. 담보물 가 새빵 산단 말이죠. 그래서 친구 병한테부터 하여 친구 병에게 저당권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와 물건 제공, 물건을 제공하는 자가 다를 때, 그럼 채무자 이 사람이 저당권 설정자가 됐을 때, 이 저당권 설정자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물상 보증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보증인? 물상 보증인. 뭐로 보증 썼다? 물건으로 보증 썼다. 그래서 물상 보증인은 채무 없이 책임지는 자다. 뭐 없이? 채무 없이 책임지는 자다 하는 거죠. 책임지는 자이다 하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자, 어쨌든 이건 저당권 구조는 이렇습니다. 저당권 구조는 이런데, 자, 그래서 뭐 저당권자는 채권자다.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일 수도 있고 제3자일 수도 있다. 일반 그게 기본 원칙이고 제3자를 저당권으로 하는 계약하면 무효고 3자 합의하면 유효다 하는 거. 자, 근데 이제 시험에 잘 어쨌든 이거 설정 계약 플러스 등기 하잖아요. 그지? 막 그거는 기본이고. 자, 근데 그러면 이게 저당권에서 시험 문제 출제가 잘 되는 거는 뭐가 잘 출제되냐면 여러분 다 시험에 다 나오는 거 다 이야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이 많다 이게. 많은데 뭐 요 칠판에 있는 건 중요한 큰 문제고 작은 문제로 이렇게 보면 작은 문제로 보면 여러분 그죠? 여기는 칠판에는 없어도 불법 말소 저당권에서 이 불법 말소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다. 근데 경매 불법 말소 후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불법 말소 후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회복은 허용하지 않고 부당이득만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 그죠?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3번 저당권 이렇게 있는데 1번이 불법 말소됐다. 불법 말소된 경우는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유가 뭐냐? 이유. 등기는 저당권 등기는 승립 요건이고 존속 요건이 아니다. 그래서 승립할 때만 정확하면 되고 존속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불법 말소됐다 그대로 살아 있다. 살아 있다. 살아있다.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다. 그러나 불법 말소 후 경매가 이루어졌다. 이게
여러분 경매가 되는 경우는 저당권은 무조건 100% 소멸합니다. 경매가 됐을 때 살아있는 저당권은 없단 말이죠. 하면 만약에 말소되지 않고 있었으면 매수인으로 배당받았을 텐데 일수에 말소됐기 때문에 배당 못 받았다. 그때 그래서 끝순이에게 무슨 이득, 부당이득 청구할 수 있다 하는 거. 그래서 만약에 불법 말소 하면은 여러분 두 가지 생각합니다. 무슨 말소? 불법 말소 하면 두 가지. 아무런 말이 없다.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다. 근데 후 경매가 이루어졌다 하면 회복은 허용하지 않고 부당이득 하는 거.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효등기 유형인데 이거는 우리 여러분 그 저번에 등기할 때 간단하게 언급했는데 무효등기 유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 권리에 관한 무효등기 유형과 뭐 멸실등기 요 표시등기 무효등기 유형 이렇게 하는데 권리 상란 무효등기 유형 권리의 무효등기 유형 무효등기 유용은 원칙은 허용합니다. 원칙은 허용하고 이해관계인에게는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거죠. 자, 1번 저당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갑이 을에게 돈 빌려주고 을 집에다가 저당권 설정해 놨습니다. 자, 채무자가 4월 1일 날 완불함 영수증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까 부정성. 여러분, 그죠? 저번주에 할 때 부정성. 자, 4월 1일 날 돈 갚았다. 완불함 영수증 받으면 요 저당권 유효, 무효, 무효. 며칠 날? 4월 1일 날. 그럼 저당권 무효. 했는데, 한 10월 1일쯤 돼가지고, 야, 돈 좀 빌려줘. 좋다 빌려줄게. 야, 돈 못 갚으면 어떻게 담보물. 야, 4월 달에 내 돈 갚고 말소 등기 안 한 거 있잖아. 그대로 쓰자.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무효등기 유용이라 합니다. 권리에 관한 무효등기 유용은 원칙 허용하는데 언제부터? 10월 1일부터 비소급표. 네. 근데 만약에 2번 저당권이 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1번이 소멸하면 2번이 몇 순위로? 1순위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 후순위가 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해관계인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멸실등기의 무효등기 유용은 이건 뭐냐면은 건물 전부 헐었다. 전부 헐었다. 멸실 등기하면서 등기부를 폐쇄합니다. 멸실 등기하면서 등기부를 뭐 한다? 폐쇄. 별도로 보관하죠. 자, 새로 신축했습니다. 새로 신축했습니다. 새로운 보존 등기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전부 헐었다. 멸실 등기하지 않고 놔놨다가 똑같은 건물을 지어가지고 어떤 건물을 지어가지고 똑같은 건물을 지어가지고 종전의 등기부를 그대로 이어서 쓰는 거 이걸 멸실등기의 무효등기의 유용 무효등기의 유용 무효등기 유용 또는 표시등기 무효등기의 유용은 절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무슨 대로?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 하는 거 뭐 그런 내용들이 여러분 411페이지 412페이지에 이렇게 있죠. 뭐죠? 그런 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여러분, 갑과 을이 아까 저당권 설정했는데, 요거, 여러분, 전세권에서도 우리 전세권의 양도 하면 두 개. 사용 수익하는 전세권과 돈 두 개 이전. 근데 사용 수익하는 것만 따로 분리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돈은 따로 분리하는데, 돈은 사용 수익이 끝났을 때, 소멸, 종료, 만료, 해지, 이런 말, 끝났을 때 돈, 반환 채권 양도할 수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지?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채권, 저당권 몇 개 이전? 두 개. 그죠? 이게 이제 부정성이잖아요. 근데 채권만 이전할 수 있습니다. 채권만 이전하면은 저당권은 자동적으로 소멸합니다. 근데 저당권만 분리해서 이전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면서 여러분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413페이지 대표예제 갑니다. 413페이지 대표예제. 자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되었습니다. 자 지상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으면 자 여러분 권리 중에서 저당권 설정할 수 있는 거 지상권 전세권 두 개입니다. 지상권 전세권에도 저당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당권은
부동산에만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는 지문이 나오면 틀립니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권리. 권리는 지상권과 전세권에도 저당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자 여러분 주어 채권만 분리되지만 저당권만 분리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2번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3번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면 자 채권이 어쨌든 뭐 완성으로 소멸했던 완불함으로 소멸했던 채권이 소멸하면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부정승에서 저당권도 어떻게 한다? 소멸한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종물에도 미친다. 조금 있다가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부동산에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그 저당물은 자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에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저당물의 경매 대가에서 우선 상환 받을 수 있다. 요 나중에 합니다. 그죠? 뭐 그거 이야기가 돼야 되고. 자, 그다음에 시험은 여러분 414페이지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부터 시험 문제 잘 출제합니다.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여러분 범위라는 말이 붙으면 무조건 시험 문제 랭킹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와 그 다음에 415페이지 목적물의 범위. 그죠? 그래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인데 그거는 피담보 채권의 범위와 목적물의 범위 하는 거. 그죠? 그거 이제 설명하는데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 피담보 채권의 범위와 목적물의 범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